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와프터치 9월 5일자 말씀입니다. 스가랴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가 본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만난 어떤 천사가 측량줄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3절 말씀에 다른 천사가 와서 예루살렘은 사람과 짐승이 많아서 측량할 수 없는 성벽 같은 촌락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벽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면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직접 담이 되겠다, 성의 영광이 되겠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회복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벽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6절에서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10절에서 또다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1절 말씀에 보면은 계속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재 포로인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고 그저 다른 나라의 종 노릇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9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수를 갚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가 예루살렘 백성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회복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무리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요. 중국은 방어를 위해서 5,000km의 마리장성을 쌓았다. 로마는 개방을 위해서 150,000km의 도로를 닦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중국은 방어를 하기 위해서 5,000km의 마리장성을 쌓았던 반면에 로마는 개방을 하기 위해서 15km의 도로를 닦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방어를 생각하면 성을 쌓아야 하지만 그 성은 한 부분만 무너져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나 로마는 개방을 추구했기 때문에 적에게도 그렇고 본인에게도 그렇고 유리한 도로를 닦았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와 접촉하고 어디와 부딪혀도 자신 있다는 개념과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서 나에게서 시작한 회복은 성을 쌓는 방법으로 이루어갑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켜야 하고 나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의 생각이 먼저입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은 담을 허물어 갑니다. 나를 내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오고 있다, 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담이 없는 곳, 벽이 없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직접 담이 되겠다, 벽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을 얼마나 보호해야 할까? 나를 도대체 얼마나 더 내어줘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사람들을 도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으로 내려와 벽을 허무심을 보여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벽을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막기도 하고요. 문화적인 벽을 쌓기도 하고 그들과 소통하는 것이 어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벽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히 벽이 되신다면은 우리는 그저 할 일이라고선 로마인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도로를 닦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길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됐다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공동체가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길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또 담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는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세상의 종이었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지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그것들을 체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